자, 내가 오늘 가져온 사이트는 말이죠. 짜잔! 포토샵 할수 있는 사이트! 자, 이런 식으로 지우고 싶을 때 브러쉬를 이용해서 지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 이거 일단은 좀 예시를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청자 이미지도 눈을 지워버린다면 짜잔! 아, 이렇게 지워진다. 야, 너무 신선하지, 한번. 지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주름을 조금 지워드릴게요. 살도 지울 수 있나, 살? 아, 눈썹 지울 수 있나 볼까? 이거를 다 지워버리면. 과연? 나이 들었어. 중년 노을이 됐습니다. 이거 한번 그러면은 드디어 제 헬멧 안을 공개할 때가 온것 같네요. 한번 지워볼게요, 제 헬멧을. 이제 이 헬멧을 놔줘야 될 때가 온게 아닌가. 가자! 그 와중에 여기 뒤에 제가 빨간 머리일 때 그때 사진이거든요? 여기 뒤에 약간 빨간 게 묻은 게 오히려 더 기괴해 보여. 이거 그러면은 한번 검은 친구들만 지워볼까? 지워봅시다. 밥솥 아니야? 밥솥? 밥솥 같은데? 아, 이거 혹시 사진 올려주실 분들 계십니까? 제가 지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 이래 받겠습니다. 아, 장사가 잘 돼서 좋네요. 저 뒤에 누나가 궁금한데 양아치 좀 지워주세요. 원하신다면야 제가 대빵만한데? 포토샵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이거 여러분? 자, 일단은 한번 칠해봅시다. 과연 우리의 AR 친구는 무엇을 만들 것인가? 양아치 쿠션의 뒤에. 나 이거 무서워. 못하겠어. 알겠습니다. 이번 주제에 맞게 딱 보내주셨네요. 이 풍선을 제가 한번 그러면은 지워볼게요. 이런 식으로 칠해주시면 되거든요. 과연? 우와! 야, 뭐야? 야, 완전 깔끔하게 되는데? 사람도 없애보라고요? 야! 아, 조금 부자연스러움이 있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 이 정도면. 야, 뭐야 이거? 은근 잘 되네. 자, 다음 사진. 이것 좀 지워주세요. 포토샵 이래요. 쿠션이 좀 보기 싫은데 지워주세요. 야, 너네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일단 해보겠습니다. 원하시니까요. 네, 지워드렸습니다. 과연? 누가 여기에 뭐 냄비 올렸냐? 아, 쿠션 누가 가져갔네. 아, 보기 싫다니까 가져갔잖아요. 평범한 일회입니다. 앞에 보이는 사람 좀 지워주세요. 나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파. 이 커플분들의 사진을 이거 내가 지워야 돼가지고 내가 마음이 아프다. 잠깐만. 어, 좀 무섭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 다음 사진. 제가 신선인데 신비로운 느낌이 안 든다고 동료 신선들 놀리네요. 신비로운 느낌이 드네. 바위를 지우고 공중에 뜬 것처럼 보이게 해주세요. 아, 아쉽게도 여기 포토샵이 안 깔려있네요. 예, 정말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은 제가 대신에 바위를 치우고요. 공중에 뜬 것처럼 해드리겠습니다. 예, 공중에 뜬 것처럼 해드렸습니다. 예, 아, 축하드려요. 양산 쓰신 분 때문에 풍경이 가리는데 지워주세요. 아, 오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될까? 양산이 크긴 하네. 이건 뭐지? 아, 나 머글이라서 못 알아봤잖아. 한국에도 계셨네, 이런 분이. 몰랐지. 지워드리겠습니다. 안녕, 구구짱. 인간이 미안해. 아, 약간 움푹 패이게 생겼다. 지워지긴 했는데, 약간 움푹 패인 정도? 근데 그럴싸해요. 자, 다음 사진. 포토샵 이래, 이거는 나도 힘듦. 아, 기둥이랑 샹들리에를 지워달라고? 친구를 한번 지워보려고 노력까지 해볼게. 아, 왠지 안될것 같은데? 색이 진해가지고. 아하! 맞물리지 않아. 불편해. 뭔가 있었는데. 자, 다음 사진. 며칠 전에 접촉 사고 났는데 포샵술이 되나요? 아이고, 어쩌다가 그.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장님. 양아지한테 맡기세요. 이렇게 한번 쓱 칠만 해주시면요. 짜잔! 너무 깔끔해졌죠, 손님? 아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이것도 지워주실 수 있나요? 빛이 반사되는 눈부신 이름표. 오케이. 이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과연? 우와! 오, 이거 겁나 자연스러운데? 괜찮네, 이거는. 잘 됐다. 이거 조금 많은 것 같아서 글이. 이런 식으로 봐야겠는데? 야, 이 미친! 아! 진짜 저는 정말 건전한 의미로. 야, 이거 가리니까 또 이상하잖아! 아. 귀엽기네. 포토샵이래. 이건 뭐지? 구름 사진인데 아파트 좀 지워주세요. 아, 이건 금방 해드릴 수 있거든요? 조금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살짝 아래 조금만 자르면은 봐줄만 하겠다. 하늘 사진은. 비교적 쉽다. 뭐야, 이거? 마음을 정리하게 지워주세요. 그게 나도 못 지우겠는데, 그의 상징이었던 친구를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그러졌어. 더 이상해. 더 이상해. 더 이상해. 다음 사진. 원빈은 눈썹이 없어도 잘생겼을지 궁금하네요. 눈썹 좀 지워주세요. 제가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워줄까요? 아, 원빈님의 잘생김은 결코 지울 수 없다는 저희 하늘의 뜻 잘 들었습니다. 건들 수가 없는 범이다. 자, 다음 사진. 안경 좀 지워주세요. 될지 모르겠는데, 아, 나 이거 좀 무섭거든? 안경만 지우면 되는 거죠? 진짜 큰 거 하나 오는 거 아니야? 누가 애를 이렇게 때렸어? 고양이 사진을. 배경 좀 지워주세요. 아니, 이거 누가 해준 게 더 웃기네. 아, 미쳤나봐. 누가 수박을 숨겼는지 지워서 찾아주세요. 이런 포토샵 아니라고요. 포토샵 맛집이라죠. 저 발전기 좀 지워주세요. 어, 이거 너무 잘 찍으셨는데? 일단 하나만 정해서 이 친구 한번. 이거 그냥 쑥. 오, 나름 축소해서 멀리서 보면 괜찮아. 멀리서 보면. 자, 다음 사진. 금연 좀 시켜주세요. 아주 좋습니다. 아, 그리고 담배를 피는데, 아우, 진짜. 피워봐라. 이제 막. 아, 이거 너무 예상외로 잘 됐는데? 아, 너무 예상외로 잘 돼서 놀랬어, 이거는. 인물들도 은근 잘 되나봐요. 사극의 오게티 지워주세요. 아, 에어컨 중요하지. 제가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모자이크 처리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만 알아볼까? 그만 알아보도록 하자. 여기까지만 보자.